너 설마 이혼하려고? 너 설마 이혼하려고? 너 설마 이혼하려고? 이번 시간에는 주어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우리랑 패턴 54번 동사 의려고를 공부하겠습니다. 동사 의려고는 동사의 받침이 없을 때, 있을 때 형태가 다릅니다. 동사의 받침이 없으면 려고, 받침이 있으면 의려고와 함께 말해요. 학교에 가다, 가려고,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입니다. 려고와 만나서 가려고 라고 말해요. 그럼 받침이 있는 동사도 볼까요? 사과를 먹다, 먹으려고. 먹다, 먹에는 받침이 있죠? 이때는 의료고와 만나서 먹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친구를 만나다, 카페에 가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에 가요. 카페에 왜 가요? 친구를 만나러 가요. 뒷문장의 의도가 동사 의려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도서관에 왔어요. 연결해 보세요. 책을 읽으려고 도서관에 왔어요. 도서관에 간 목적이 뭐예요? 책을 읽는 거죠. 한국어를 공부하다.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는 의도가 뭐예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예요. 어렵진 않죠? 그럼 이제 좀 더 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학생 식당에 왔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학생 식당에 왔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별거죠? 언제부터? 애 유학 갈 때쯤. 야, 너 그치록 오래됐어? 별거 오래 하는 거 아닌데. 너 설마 이혼하려고? 우리 목포 가자.